주지요. 단타는 좋겠어요? 단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신호가 온 건데 이거를 이제 가르쳐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안 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아니 뭐야 전문가니? 아 괜히 안 했어. 괜히 안 했어. 대번에 그러지 우리. 한 분이 꼭 단타를 좋아하셔갖고 그래도 장기로 가는 계좌가 다르니까 하나는 단기 그냥 단타 심심할 때 심심풀이 합니다. 하나는 장기 보유라서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목으로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이 제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까 시장 전망을 얘기하셨는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뭘 두려워요? 이게 얼마나 더 좋아져야 돼요? 추세 다 전환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보이잖아요, 이거. 딱 보이잖아요. 추세선은 올라가는데 아직도 약세 마인드인가요? 강세 마인드 가셔야죠. 그죠? 이렇게. 아, 좋은 종목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두려울 게뭐 있어요? 진짜 멋있게 추세 전환해서 나가는데. 미국 시장은 연일,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겠죠. 만약에 서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예측이잖아요. 그죠? 급등 나간다. 아니면 그저 그럴 것이다. 이미 제가 볼 때도 그냥 적당히 가지 않을까요?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반영을 계속하고서 미국 시장은 참 재밌는 일이죠?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시장은 당신을 과감하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빨리 오라고 난리 치는 거죠. 아직 약세 마인드 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이만큼 올라왔는데 바닥에서부터 얼마큼 올라왔냐는 거죠. 그죠? 지수가 이 정도 오르면 종목은 이만큼 멀리가 있다고요. 그죠? 그 하나씩 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단기 매매는 주로 안 하고 본인들한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런 건 차익 실현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는다. 그거는 저는 잘안 하는 편입니다. 주로 장기 투자를 가고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것이지. 자, 아까 카카오에서 보였듯이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막 1600%도 저는 1650%까지 내봤죠? 예. 개인적으로 제가 해본 것은 1287% 내봤는데, 유료원 1급 최고 수익을 많이 낸 것은 그 사마콘드에서 1650%까지 끌고 갔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1000% 넘은 계좌가 있으니까. 그건 뭐 언제든지 제가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전에 메일 왔을 때안 팔았대요. 자기는 주식 한 개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냥 5년이고 들고 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서 그러시니까 제가, 아, 그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챙겨야지. 1600%를, 1000% 넘게 가보니까 주식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6개월을 공부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간대요. 주식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시장 시계는 뭐라고 했죠? 제가 그랬죠. 약세 마인드에 젖어 있는가. 이 루비니 교수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캠피서 말대로, 상승이라면 실행이 답인 거예요. 그죠? 모험을 거는 자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13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캠피셔가, 루비니가 헛소리 하니까 14,000포인트를 미국은 넘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루비니가 그러니까 저기가 뭐라고 그랬죠? 시장이 그때 2008년에 폭락하고 2013년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당신이 교수로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인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웠죠. 필리피쇼. 그죠? 주식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가마에 지금 얼마예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2,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0몇만 원 가죠? 그럼 몇 배예요? 거의 예? 40만 원 간다고 하면 거의 두 배가 돼. 200%가 날라간 거고요. 엄청나죠? 그죠? 200배가 간 거잖아요. 200배. 말도 안 돼. 30만 원 간다고 그래도 100몇 배가 날라가는 거지. 그죠?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캠피션은
아니, 루비니는 엉터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꼭 등장해. 금갖고도 싸웠죠? 조지 소로스하고. 2000 간다. 아니다. 1400못 넘는다. 2000 간다. 1800 얼마까지 갔다가 조지 소로스 다 팔아먹었죠? 자기가 끌어올려놓고 자기가 팔아먹었어요. 1800 얼마에. 루비니가 아니라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은 뭐예요? 투자의 봄은 왔는가? 나만 빼놓고 투자의 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차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장은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그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몰라요. 그치며? 지금의 생각이 여러분의 10년 후에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한테 준게다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다. 멋진 말 아닌가요?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 왜? 10년 후에 엄청난 일이 달라지니까. 그죠? 10년 후에 여러분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주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역시 10년 후에도 또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달라집니다.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연내 1단계 협상 가능성을 높였죠.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 정책으로 벌금 강화와 기술 절도에 대한 형사처벌 행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제 안을 내놓았죠. 그래서 유어 부총리하고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 뭐죠? 라이트 하이죠? 무역대표부가 이제 전화로는 문우신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15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를요. 그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그저께인가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비중 확대는 중국과 한국과 인도뿐이라. 일본은 뭐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은 뭐 맛이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은 빼고요. 그래서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연장 조건으로 일단 수출 규제를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갈등이 심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일본 비상 걸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텔라 케미파하고 그죠? 뭐죠? 모리타 화학 지금 큰일 났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또 문제된 기업이 또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그래도 철회 안 한다고 그걸 갖다 오리발 내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뭐했어요? 이제 국산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에다가 수출을 해도 그만큼 물량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어제도 또 하나가 뭐 국산화 했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죠. 지난번에 웨이퍼도 대만이 우리나라 100% 투자한 기업에서 웨이퍼 생산,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는데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 기판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 시설을 늘려가지고 완전히 문 대통령이 방문까지 했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일본은요. 그러면 다 고객 다 잃어버리면 어디서 돈 봅니까, 지네들이? 지네들이 죽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일본 경제학자가 일본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런 좋은 고객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강국이라고 까불다가 완전히 자멸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미 예측했는데도 정치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그저 난리치죠. 그죠? 죽어봐라. 친구하고도 제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국 너무 삼성전자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넌 삼성전자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겠냐? 제가 아마 더 큰일이. 지금 당장 약 6개월 정도는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6개월이지면 대한민국의 능력으로서 그거 금방 극복할 걸. 벌써 난리가 났죠.
진가스,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는 어디서 가져와요?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에서 갖고 오죠. 일본, 벨기에 합작 법인에서 일본산 갖고 오고요. 거기다가 또 뭐죠? 에칭가스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ENF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죠? 후성, 또 솔브레인에서 갖고 오죠. 솔브레인은 이미 삼성전자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2017년 11월에 유상증자로 참여하고서 공장 증설을 원했죠. 일본의 사건을 터뜨리니까 빨리 완공해달라. 11월 완공 예정을 9월 달로 땡겼습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은 또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온 보고 더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 더 사라.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일본이 하나하나 지금 다 뺏기게 생겼죠. 그러니까 모리타 회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출 재개가 되더라도 옛날만큼의 수익을 가져오기 어렵다. 이미 국산화가 진행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갖다가 기업에서 물건을 받아들일 때 확정이 되면 다른 기업 거 받기가 쉽나요? 안 받아들이죠. 다른 기업,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 중소기업들이 물량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쓰던 것을 교체해다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걸 쓸수 있을까요?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본이 규제를 하니까 써서 적응이 되면 그 물건 쓰지, 다른 물건 갖다 또 쓸까요? 안 쓰거든요. 끝났어. 그만 가져와. 안쓸 테니까. 비싸지. 그럼 니네 염가 처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쟤네들은 돈은 더못 벌고, 한국이 삼성전자에다 납품하려면, 완전히 똥값으로 갖다 줘야 되죠. 삼성전자는 이득이겠죠.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지난번에 에칭가스 한다니까, 우리는 안 받습니다. 난리 났죠.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 심각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을 다 놓치고, 그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어디서 도왔으니까. 소부장 국산화되니까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얼마요? 스텔라 케미파? 아, 케미파 이번에 영업이익이 2분기. 우리나라 2분기가 걔네들은 1분기고, 걔네들 2분기가 우리나라 3분기입니다. 3분기 실적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냐면 88% 감소했습니다. 88%.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다 뭐요? 거의 영업이익이 폭발했죠. 다음 분기엔 더 좋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막 얘기해도 괜찮나? 예, 막 얘기해도 괜찮나? 그러면 들고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들고 가봐야죠.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은 슬슬 더 벌어지겠죠. 우리 그런데 내일은 얘가 그동안의 조정이 충분히 했으니까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역시 가네. 참 묘합니다. 그것이 뭔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자, 우린 또 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SK 바이오팜이 또 난리가 났었죠. 뇌전증 신약 미 전역에 직판한다 그래갖고 기대 상장 기대감 때문에 관계도 없지만 SK 바이오랜드가 뭐요? 뻑등이 퍽등이 나가버렸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참 말처럼 되네. 우리 유리원 보고 내일 옆으로 또쓸 겁니다.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옆으로 쓸 거리요. 그래도 옆으로 쓰네. 원, 투, 쓰리. 그죠? 재밌죠? 인생 이모장님은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유리방에 있었으니까. 옆으로 씁니다. 그죠? 예, 그 순식간에 여기서 추천 나갔거든요. 이 자리에서 딱 매수 들어갑니다. 아유, 안사 거리랑 터뜨렸잖아요. 그죠? 거리랑 터뜨리고 매집 들어가고 주가 떨어지냐? 왜 떨어지는데 안 팔고 있냐? 다안 팔았어 아무도. 어허, 그럼 뭐예요? 거리랑 터지면 이제 나가는 거지. 빵빵빵. 그래가 어우, 무섭다. 그죠? 이게 이제 유료방에서 차트 기법을 배운 거예요. 다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거래량 터졌다. 신호 왔어. 그죠? 신호 왔잖아요. 이거 뭐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면 슬슬슬 매집을 해야지. 매집 여러분도 같이 매집하고 있다가 그냥 딱 나가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쭉 빼버리면 되잖아요. 오, 대박. 그죠? 대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시장을 절대로 전망하지 말라. 시장은 대응 영역이지, 가는 데까지 가라. 그죠? 전망은 전망에 불과하게 해서 그러다가 폭망한다. 실제로 어떤 전문가가 전망하다가 있죠.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붕괴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선물 옵션 하다가 완전 깡통냈어요.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냥 리플 다는 게뭐 장난이 아니야. 저는 유튜브에 리플 별로 안 달아요. 왜냐하면 하도 막, 그죠? 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막, 뭐, 그냥 비난 글, 뭐, 좋은 글인 비난 글들 막 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쓱 나가면 되거든요. 안 듣고. 아, 나하고는 마음에 철학이 맞지 않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비난으로 그냥 계속, 그죠? 리플 달아버리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리플을, 스트리밍 서비스는 리플을 달아도 괜찮은데, 다른 데는, 그건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뭐, 삭제도 못 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걸어놨어요. 죄송하지만. 왜? 네.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싫으면, 나 철학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뭐, 거다 뭐, 그냥, 그죠? 싫다라는 식으로 막 그, 악플을 달아버리면, 그거 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전 하나라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려움 갖다 겪지 않도록, 깡통 종목, 부실 종목을 못 사게 막는데,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때 그래서 전망을 하다가, 폭락한다고 전망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벤트리 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기 와서 전망하다가, 예, 선물 옵션에서 풋옵션 때렸다가, 애들 5천만 원, 뭐 1억씩 날린 사람들이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망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전망은 여러분이 이 지수 전망보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서 부자 될 거냐, 여기만 오로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시장은 폭락해도 종목은 가는 종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도주고 좋은 종목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좋은 종목을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해야 여러분이 그 폭발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면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망을 폭망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여기 100명 데려다 놓고 전망을 해봐요. 100명 중에 한 명은 맞춰요. 그 맞췄다고 자랑했던 뭐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부자 될 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투자에 그래서 전체 기간에 2 내지 7%, 남집한 기간에 8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면 결정적인 수익 날 때,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급등하게 올라올 때 여러분은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 시장이 나쁘다. 전망이 다 시장이 붕괴될 거다. 그래서 다 팔아버렸더니, 그래서 기다렸다가 살라고 그랬더니 쭉 올라오면 여러분 살수 있어요? 신고가 행진 나가는데 살수 있냐고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예? 이렇게 다르면 여러분 살수 있냐고요? 무서워서. 들고 있는 사람은 추가 살수 있죠. 수익을 깔았으니까. 자, 이렇게 신고가 나가는데 내가 다 팔았다고, 그죠? 아, 이제 시장이 나쁠 걸 팔았습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서 살수 있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사갖고 온 사람 못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가 있죠. 그 말이 이해가시는 분은 3번. 내가 수익을 깔고 있는 사람은, 그죠? 여기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판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도 못 산다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사면. 그죠?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익을 깐 사람은, 아, 떨어졌어. 이제 갈라고 그래. 더살수 있거든. 왜?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더 올라갔자 내가 단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도 내 걱정이 안 되거든. 그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판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못 사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 이판 가격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떨리거든.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가죠. 어우, 전문가님 난리 났네. 이거 봐. 카메라 종목들. 뭐가 반등 시작한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섭죠. 조정 들어가고 가고 조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걸, 이 고통을 참아냈을 때다 이거 온전히 수익으로.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수해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아, 더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더 사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죠? 더 사니까 수익이 커지더라. 와, 이게 주식이에요. 그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럼 팔았나요?
템플턴 식구 한 사람도 안 팔았어요. 계속 샀어요. 예, 사진 않고 사기만 했어요. 팔진 않고 들고만 가요.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요거 조금 먹고 여기 조금 먹고 맨날에서 이것도 다 팔고 나면 또 내려오고, 그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 살수 있나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실 종목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 유리원이 지금 안 됐지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전문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5억을 까먹고 지금 들고 왔는데 전부 부실 종목이야. 괜히 어떻게 답답해요. 본인은 더 답답하지요. 자녀 계좌까지도 그저 손실을 해서 내가 자녀 계좌 키워서 너 손실 나면 내가 보상해줄게. 그래서 자녀 계좌까지 만들었는데 자녀 계좌도 손실 났어. 기업 분석을 안 해가지고 뭐 손실 났다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러면 강퇴시키고요. 방에서. 예? 항의하면 강퇴시키고 부실 종목 추천해서 더 간다고 물타기까지 시켜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돼버린 거예요. 그 꼭대기 사주고 뭐 얼마 간다고 꼭대기 사주고 얼마 간다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런 말을 다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 부실 종목 여기다 갖다 무슨 뭐 스토리 얘기하고서 얼마짜리 얼마 가니까 더 사라고 떨어지니까 더 사라고 그랬다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손실이 이거 손절됩니까 이게? 그래 지금 500원짜리 590 이런 데서 돈 봅니까 한 개도 못 보는 건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되는 스토리 아 자기가 이 기업의 내부에 들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 박살나는 거예요. 돈한 푼도 유보주 까먹었으니까 증자 아니면 감자지 뭐요. 제발 이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 그러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뻘건 종목 추천해가지고 깡통 내버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90%가 떨어지고 70%가 떨어져도 기다리면 와요. 예? SK바이오랜드를 보죠. 예, 어떻게 떨어졌나. 우리 유리온도. 아유, 전문가님 많이 떨어져서 속상해요. 기다리세요. 그죠? 여기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요? 예? 여기서 샀든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좋은 종목은 이런 거예요. 부실 종목은 안 온다니까. 가다가 감자 때려버리고, 여러분, 수도 없이. 이것도 들고 있어요, 이거. 뭐요? 남강토건. 무진장 추천했나봐, 이거. 상 나간다. 이거 과거에 엄청난 짓을 했거든. 작전 세력으로. 이 감자를 몇번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개인들 다 깡통 낸 종목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어딨어요? 자본 감소. 그죠? 또 자본 감소. 몇 번인가 봐요. 네 번이나 했어, 네 번. 감자를. 감자를 네 번이나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얼마나 개인들이 다 잃었겠어요. 제발 좋은 종목 추천해서 여러분이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기업은 저축했으면 따라옵니다. 부실 기업은요, 저축하면 깡통 나는 거예요. 달랑 오늘 못 먹고 나오면 깡통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부자냐고요. 장기 투자한 사람이 다 개인 큰손다 부자가 됐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냐고요. 자, 부자가 되는 종목을 볼까요? 그래서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시장에 남들이 겁먹을 때 여러분 욕심 부렸으면 벌써 많이 올라왔죠.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장이 바닥이다. 이제 분명히 얘기했죠. 끊임없이.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한다. 모든 건 시간이 말해준다. 시간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전문가님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투자 3원칙만큼은 지켜라 그런 거죠.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인데 꼭 공부 안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알아요?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왜요? 한 종목에다 몰빵하려고 그래요. 한 종목에다 몰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떼돈 보는 줄 알아요. 그러다 깡통 나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 3원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이 인생을 살면서 똑같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대비책에 유보미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아, 인생은 한 방이래요. 그래서 한 방에다 몰빵했더니 한 방에 가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난 1억 있습니다. 투자랍니다. 그럼 열 종목이 천만 원씩만 담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유튜브 할 때도 그랬어요. 자, 5천만 원 들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 천만 원씩만 다섯 종목을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 종목에 뭐뭐 했냐면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삼성전자,
천만 원 담고, 1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고영에다가 천만 원 담고, 또 삼양식품에다 천만 원 담고, 보령제에다 천만 원 담고, 현대자동차에 천만 원 담고, 이렇게 다섯 종목에 5천만 원을 담고, 10년 동안 내비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볼까요? 이야,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렇게. 자, 현대차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여줄게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백테스트라는 퀀트 투자가 되어 있는데, 제가 퀀트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진행 왔던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길이 뭔지. 그렇게 되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요즘에 국내에 퀀트 투자 책이 나오면서 외국 번역 책이 하나 나왔고, 국내에는 지금 아마 할 수 있다 퀀트 투자하고 실전 퀀트 투자, 최초의 우리나라 민병기 교수가 시도를 했고요. 그것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는, 예,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가는 것이,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뭐라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공부를 했으니까 그분은 아는 거죠. 아, 기업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면 분명히 장기로 들고 가면 돈을 버는데, 그냥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전부 다 몰빵하고 그냥 그저 전문가가 추천해서 무슨 날아간다는 둥 뭐 1000% 날아가니 3000% 날아가니 다 뻥 얘기만 하고, 그게 3000% 날아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5000% 간다는, 내일 당장 5000% 갈 종목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쓰러져. 거기에 쓰러진다니까요. 자, 그럼 현대차를 한번 보자. 10년 전에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마나 수익 났을까? 자, 여기다가 천만 원을 담았습니다. 뭘 여기서 팔았으면 더 좋겠죠. 천만 원, 173%네. 고영을 또 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고영 10년 전에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떨어지든 말든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냥 담았습니다. 3200%입니다. 보령제약을 샀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바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는 것뿐이 모릅니다. 자, 보령제약을 10년 전에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내가 보유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가 넘었어요. 이 말도 안 돼. 그럼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 팔고 다른 거 사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죠? 뭐라 그러죠? 기분 나쁘다고 나가요.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뭔 얘기는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2009년에 샀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일지 보세요. 예? 지금 얼마예요? 예, 410%입니다. 와,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다섯 개 다 했나요? 삼양식품. 삼양식품 10년 전에, 2009년에 사서 똑같이,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484%. 다섯 종목을 해보니까, 합해보니까 평균 1000%가 나왔어. 10배가 갔어. 5천만 원이 5억 된 거예요. 1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유료원에 오신 분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제가 강의 듣다가 쇼킹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더니, 강남의 아파트 비교해 주시는데, 야, 넌 바보 같은 짓만 여태까지 했네요. 저한테 편지 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료원에 있습니다. 저건 너무 거기서 쇼킹 받았어요. 강남의 뭐죠? 주공 아파트, 개포동 주공 아파트나 이런 거 사면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주식 사면 부자 되는 걸 왜 그걸 몰랐을까요? 더 부자 되지, 당연히. 더 부자 되죠. 그럼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삼성전자 나빠서 사지 말라고 그랬나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일 때 삼성전자 장난 아니에요. 35년에 샀고 지금까지 봤으면 787배가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사라고 그러면 그거를 오해해가지고요. 그걸 오해하고 삼성전자 안 사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위대한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잘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올라와서 이제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라는 거예요. 갈 길. 자, 그럼 하나씩 공부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의 원칙은
꼭 공부한 사람들이 종목 아닌 종목이 몇 개입니까? 한 장에다 몰빵하려고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는 길은 균형 잡힌 다리는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유료원들이 오늘은 졸업한 회원님들이 많이 오시네. 자, 좋은 종목은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 여러분이 1억 들고 5천만 원씩만 다섯 종목. 그럼 한 종목이 잘못되더라도 아직 못 갔습니다. 삼성전자 400% 내줄 때 보령제약은 1000% 내주고 고영은 3000% 내주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갈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좋은 종목 사서 그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지라도 붙들고 가면 여러분은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우리 이번에도 유료원이 거의 5억을 날린 상태에서 왔습니다. 안타깝죠? 하나같이 뭐예요? 남광토건, 무슨 썸메이지, 전부 부실 기업들입니다. 그런 거 사놓고 나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얼마 갈 거다, 뭐 급등 나가서 돈 벌어줄 거다, 막 이래가지고요. 부실 종목 잔뜩 들고 왔어요.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빨리 그래도 교체 매매 하시세요. 방법 없습니다. 깡통, 상장 폐지될까봐 겁이 납니다. 썸에이지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왜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이 전국에 지금 수많은 전문가가 깔려 있습니다. 제발 제가 시뻘건 종목 사지 마. 영업이익도 하나 못 내는 시뻘건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대본에 비난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종목 잘만 간다고 저한테 비난해 버려요. 그죠? 그러지,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혹자가 그러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서 밥 먹듯이 사면 부자 된다. 시간 여행만 즐겨라.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죠. 아유,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합니다. 때로는 신중함에도 과감하게 더 필요하다. 지금이 과감할 때잖아요. 시장 분석과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느낌마저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매수하라는 신호를 주면 주저 말고 우리는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감히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전문가님 조정 들어왔어요. 무섭습니다. 대본에 조정 들어오니까 어우 전문가님 어떻게 이거 MCNX 떨어져서 무섭습니다. 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괴로워요. 전문가님 팔까요? 손절할까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좋은 일또 갑니다. 기다리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자르려고만 전전긍긍하지요. 그치? 이게 뭐또 이렇게 올라갔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아무 일도 없죠. 뭔 있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을 이만큼 갔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야. 더 사, 더 사, 그랬죠, 저는. 더 사. 걱정하지 말고 더 사. 또 간다. 그게 진짜 나가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지. 무슨 잘라 먹었나요? 돈 있으면 더 사는 거지. 월급 타면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은 어떤가? 우리에게 사라고 하는가? 아니면 팔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사라고 자꾸만 그러죠. 기회가 또 지나가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만 해도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엊그제. 분명히 제가 무료방송에서 그랬죠. 부르르 떤다. 부르르 떨다가 딱 멈췄다. 배팅 들어가라. 이야,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 자, 깨지만 않으면 또 들고 가야 됩니다. 깨면 비중 축소지만 안 깨면 또 갑니다. 그랬죠. 또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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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긴 알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차. 이게 보이나요, 미래가? 여기서 미래가 보이면 대단한 거죠. 고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브렉시티 이후, 블랙스완은 언제나 시장에 등장했고, 앞으로도 등장하고 끊임없이 생깁니다. 나만 무서워서 도망치는 바람에 시장은 저만치 도망가 버렸어. 맞나요?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나만 무서워서 시장이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저만큼 도망갔어. 안 맞아요? 그죠? 뉴스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또는 뭐 시장이 어려운 좋아질 때까지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죠? 강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매수를 자제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지수는 저만큼 상승하고 있어.
펀드 매니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시장이 나쁘니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뭐, 뉴스가 나오고, 뭐, 펀드 매니저가 아직은 뭐, 배팅할 때가 아닙니다. 참, 지수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랬어요. 종목은 이만큼 올라갔어요. 아직도 못 간 종목들도 많지만, 벌써 이미 가는 거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계속 나가고 있다. 만인이 합쳐하면 거꾸로 간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중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할 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미 유료방에서는 투자를 망설이지 말고 배팅하라고 권하고 실제로 행하고 있죠. 지수가 1891포인트에서 그죠? 2027까지 어제, 오늘은 2021까지 올라왔는데 신고가 행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2013년에 로비니 교수가 미국의 다우지수는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캠피셔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을 사서 모아라 역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지나와서 저도 보면 야 캠피셔가 참 멋지다 캠피셔가 참 멋지죠 아버지한테 주식을 제대로 잘 배운 거죠 와 지금 좋은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배웠으니까. 당신의 마음을 비관론에서 벗어나서 낙관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언제나 낙관론자가 항상 돈을 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장이 안 좋아서 뭐가 어때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여러분은 돈은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대림 BNC로 사놓고, 여기서 추천 나갑니다, 전문가가. 떨어지니까, 뭐 여기서, 전문가님, 어떻게. 아니, 시장 두저두루 다 써먹어서 1000%가 넘게 나가는 걸 쫓아가서 사요. 여기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나 어떻게 55% 손실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파세요. 팔아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고 보세요. 아이, 전문가님, 나 못 팔아. 지난번에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오셨던데. 못 팔아. 왜요? 나 열 손가락이 다 아파요. 아, 비중이 조금 있는데 그걸 자르라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못한다니까요. 잘라요. 그래도 잘라. 그랬더니 잘라요? 예. 네. 바꿔야지. 그래서 이걸 팔고 삼양식품으로 간 거예요. 얘는 덕더러 삼양식품 100% 이상 본을 벌었죠.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되는 투자 방법. 이거 똑같아요. 내추럴 엔드 지금도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죠. 관리 종목까지 넘어갔는데 쫓아가서 사. 부실 종목을. 그랬다 물리면 약도 없어요. 이 4만 5천에 본전이라고 죽어도 안 팔아요. 팔래니까요. 지금 어떻게, 몇 년 동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지금 4천 원짜리. 4천 원짜리야. 4만 5천 이게 4천 원이 됐어. 이거 몇 년 동안이야.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왕창 투자한 사람이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팔아요. 그죠? 죽어도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했어야지. 매도를 과감하게 하라고 해도 본전이 괜찮대요. 이 본전이 어떠니? 돈도 한 푼도 못 버는데 본전 괜찮대. 그래갖고 제가 팔라고 했더니 절대로 말 안 듣더라고요.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이거 또 상 나간다고 또 갖다 먹다가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지. 얼마야? 4,115원. 관리 종목 넘어갔는데 쫓아가서 또 사요. 아휴, 부실 종목. 4만 5천이 어디 여기잖아요. 예? 돌아오지 않는 감 같지요. 그럼 기업을 보자고요. 제발 이런 좀 시뻘건 종목 좀 사지 말라 그래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영업이 큰 푼도 못 내요. 그죠? 영업이 큰 푼도 못 내. 유벌도 까먹어. 그러니까 관리 종목 넘어가는 거지. 성장 가치 마이너스, 수익 가치 마이너스, 자산 가치 마이너스.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안 사면 되는데 꼭 사. 수많은 전문가한테 또 추천해. 그죠? 서메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안 사면 되지. 전문가가 추천하더라도 너나 사세요. 그러고 안 사면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수익이 납니까? 유벌도 까먹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쳐서. 이런 건 장기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역꼭대기 가서 사줘요. 그죠? 얼마 간다고. 아,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얼마 간다고. 그죠? 얼마 가요?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 사야 떨어지더라도 또 가는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국전력 마찬가지죠. 실적 부진과 누진제 완화, 화력발전, 다수차제, 석탄제, 원자재 가격 어려움 겪다. 내가 매도 시켜버렸거든요. 사지 마. 사지 마. 이거 큰일 났다. 아, 그랬더니. 어닝 쇼크를 계속 하면서 그냥. 아니, 실적이 뭐 반영됐다고요? 실적이 반영됐으니 괜찮다고요?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어닝 쇼크 하면서 그냥 쭉 빠져갖고 지금 어디까지 쫙 바닥에 갔죠. 그죠? 근데 실적은 볼 필요 없다. 그런 건 여러분 믿지 마셔야 돼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펀더멘털을 모르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그 차트 얘가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과연 여러분이 삼성, 한국전력 전 투자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한국전력 여러분 수익 많이 줄것 같아요? 천만에요. 수익 별 볼일 없습니다. 지금 뭐또뭐뭐 어떤 분이 뭐 유튜브에서 뭐 제가 뭐 여기 바닥을 잡아가지고 뭐40% 수익 내줬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40% 내줘. 저40% 그게 무슨 수익입니까? 한번 이걸 한번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바닥에서 고점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수익을 내나 한번 보세요. 대형주가 그렇게 수익을 발못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바닥에서 여러분이 자,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잘갈때 얼마? 그럼 왜 기관은 그건 많이 삽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큰돈 갖고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거 투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만에 얼마요? 178%? 그럼 178% 대충만 계산해 본 겁니다. 178% 6년이면 1년에 얼마 수익 줬나요? 178% 나누기 6. 그럼 얼마요? 1년에 29%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갖고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들고 갈수 있나요? 그러면 이걸 10년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 2009년에 샀습니다. 예, 2009년에 샀습니다.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건 꽝이지 뭐야. 그 20년 전에 그럼 1999년에 샀습니다. 그 역시 지금까지도 꽝이야. 돈한 푼도 못 벌어. 그럼 기껏 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쉽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 갖고 놀아라. 나는 중소기업 이런 종목을 가겠다. 고용이나 사겠다. 니네들 사. 돈 많지 니네들 장난쳐라. 우리는 안 산다. 이게 얼마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육, 그죠?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을요. 뭐 지금 아니, 2009년에 샀으면 3000%가 나갔는데, 예? 주가는 끊임없이 3년 동안 못 가고 2년 동안 못 가서도 엄청나게 나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별볼일 없으니까 개인 큰손이 다 어디서 돈을 벌었어요? 중소형주에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중소형주였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을 돈을 준 거예요. 지금 대형주가 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끊임없이 제가 광고를 해주죠. 저는, 자,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시고요. 제가 가는 길은 일단 더 보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기본 투자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이거를 그죠? 40 강의를 통해서 내가 기초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됐든 내가 좋은 종목을 사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왜? 차트 기법,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 그 다음에 내가 재무 분석해서 들고 갈수 있는 거기다가 마인드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조금 하다가 에이 뭐 들으면 뭐 그거 해갖고 뭐 되겠어 이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나가기도 하고 결국 기초가 안 돼서 또 가서 이 전문가 저 전문가 따라다니다가 맨날 원위치 가는 거예요. 단타방에 가면 옷 잘라고 단타 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럼 여러분 홀로서기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한번 들어가면 어떡해요? 평생 가야 돼요. 주식은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됩니다. 오늘 아마 특별 이벤트 해줄 거예요. 마지막. 그죠? 그러면 저는 오전 9시부터 11시 오전 방송, 오후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고요. 저녁은 8시 반에서도 10시라고 써 있는데,
어제도 보통 10시 반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면 질문 다 받을 때까지. 보통 10시에서 10시 15분 정도면 끝나는데, 방송 또 질문하면 질문 다 받느라 10시 반. 질문 없으면 이제 끝냅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펀더멘털을 기초해서 이제 추세 매매를 따라가는 매수하고,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단기 급등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매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봐요. 이 농심을 팔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전문가도 있었지만 제 얘기 안 믿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왜 잘랐을까요? 대량 거래와 장대 음봉, 대량 거래 터졌죠. 거기다가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매값이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적이 부진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2000, 그죠? 또 사드 보복까지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실적 부진, 실적 부진, 실적 부진 쫙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발 농심 팔아다가 제가 끊임없이 우리 무방에서 제가 하면서 농심 팔아다가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르고요. 잘라라.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2천만 원을 담았대요. 여기서 잘라라 그랬어요. 아이, 전문가님, 나15% 수익 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가지고 15% 수익 났다고 자랑. 근데 떨어져 버렸고 장대 음봉 나오면서. 잘라라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 폭락해 버렸죠. 제발 이거 잘라다가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라. 삼양식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괜찮죠. 쫙 올라갔으니까. 못 믿더라고요, 저를. 그죠? 지나와서 보니까 다 맞았어. 자르라 그러면 안 자르고 그냥 버팅기다가 팍 잘라버리고. 그죠? 잘 먹었네. 축하드려요. 아이고, 가르쳐 준 대로. 와, 좋습니다. 멋있어요. SK케미칼도 별거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지. SK 바이오 팜 때문에 그러는데, 관계 없는 겁니다. 적당히 먹고 나오세요. SK 바이오 팜.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간질 치료제. 그죠? 별로, 수익이 별로 없으면. 거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SK 케미칼도 관계 없고요. 지난번에 희귀의약품으로 SK에서 바이오팜에서 세 가지 물질을 갖다 미국 FDA에다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SK 바이오 케미칼이 어제 바닥에서 이제 나간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차익신 뭐 해도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배운 대로. 와, 참 좋은 자리네. 여기서 신호탄 한번 줬네요. 그죠? 신호탄. 와, 갔다가 눌러. 매수. 야, 요게 신호가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죠? 윗꼬리 하면 다 도망가지요. 템플턴은 뭐라 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더 사라. 그러니까 나가지. 쫙. 우와. 더 사라 그랬잖아요. 이거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윗꼬리 붙이면 도망가잖아요. 역시 윗꼬리는 좋다. 거꾸로 역발상으로 사라 그랬더니. 자. 적당히 챙기세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공부. 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야 두 번째. 아, 케미칼 승인 났어요, FDA에서? 아, 그러면 더 들고 가야죠. 저는 승인 안 났는 줄 알았는데, 승인 났다면 뭐더 들고 가야죠. 치매 치료, 패치 제로다? 그죠? 그러면 더 들고 가야죠. 저는 그건 못 봤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를 SK에서 뭐죠? 신청을 세 가지 물질을 했다고 그랬는데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직 더 가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그러면 바이오랜드도 더 나갈 가능성이 있겠네. 오늘 떨어뜨리지만 그죠? 안 떨어지게 생겼네 그럼. 잠깐 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러면 배짱 있게 들고 가봐야지. 뭐. 그죠? 어디까지 갈지 우린 아냐 모르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네가 맛있는 주겠지. 배운 대로 하셨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자, 천재가 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매매하려고 노력하자. 사람들은 꼭지와 바닥을 잡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 내가 꼭대기에서 팔았지.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죠?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닥에서 매수해서 꼭지하고 팔았다고 자랑하죠. 그리고 영웅을 꿈꾸나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고점과 저점 얼마나 잘 맞추냐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얼마나 잘 맞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과 이길 확률을 바탕으로 얼마나 좋은 투자 기회를 잡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세 매매에서는 중간만 먹어도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바닥에서 살라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매수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때 여기서 들어가죠. 어, 신호가 왔네. 그죠? 정배열 만들어줬네. 맛있겠네. 매수. 털어. 또 떨어져. 더 사. 알아서 사는 거죠. 분할 매수로. 어, 또 올라갔어. 야, 이제 좋은 일 벌어지나 보네. 또 떨어졌어. 어, 사, 더 사. 그랬더니 아니게 나는 확 올라가니까 우와 맛있다. 그죠? 좋은 기업은 이렇게 떨어졌다도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어디서 샀든 관계없잖아요. 부실 기업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다 감자 뜨거운 감자탕 주고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 기다리면 다 오는 건데 못 기다립니다. 그죠? 못 기다리죠. 역시 수익은 고통의 대가다. 수익은 고통의 대가잖아요. 여러분의 좋은 수익은 참은 것만큼.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서 샀다 가정하자고요. 떨어졌습니다. 안 사요. 올라가는 뭐 자꾸만 신호를 주잖아요. 신호를 줄 때 여러분이 그야말로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 신호를 줬다. 나무를 심자. 그랬더니 뻥 나가. 이게 맛있는 시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장 폐지 또는 감자가 돼서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돈을 꾸준히 버는 기업을 갔더니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여기 어디 깡통 종목이 나옵니까? 어디 시뻘건 종목이 어디 있어요? 시뻘건 숫자가 한 개도 없어. 기업을 믿어야죠. 템플턴을 안 믿어도 되는데 기업을 믿었더니 역시 가더라.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저 부실 종목 사놓고 그죠 시뻘건 종목 사놓고 그걸로 다 돈 벌겠다고 그냥 죽어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 빠져. 9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오려면 본전 찾으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복리의 뭐죠?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복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90% 빠지면 본전 찾으려면 900%가 올라가야 돼요. 50% 빠지면 100%가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좋은 기업은 괜찮지만 부실 기업을 사면 그거 다시 900% 올라가려면 저거 내추럴 엔더텍이 다시 저렇게 빠졌는데 900% 올라갈까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못 사게 했더니 시뻘건 종목 사주고서 전부 다 그냥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뻘건 종목 사주고서 무슨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갈 거니 무슨 스토리 마케팅으로 해서 여러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죠. 종목이 많아서 안 된대 뭐. 그죠? 아 여러분이 파트론, MC넥스, 옵트론텍 아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옵트론텍 봐요. 아 좋은 종목은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도 다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 끝났나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또 나가버리잖아요. 부실 기업 같으면 가다가 감자, 그 다음에 너 지구에서 떠나. 퇴출시켜버리죠. 그게 좋은 종목 떨어졌다. 끝내 저축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사서 또 삽니다. 추가 매수. 또 삽니다. 박스. 또 삽니다. 박스. 박스. 떨어졌습니다. 안 삽니다. 올라갑니다. 또 삽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돈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이것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죽을 것 같아, 당장. 다 뺏길 것 같아. 천만에. 또 간다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이 나니까.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니까 지가 안 가고 백이나. 기관 외국인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기관 외국인 사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더니 다시 사. 그럼 시커니 얘네들은 뭐예요? 돈 빌려다 공매도 치고 또 끌어올린 거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는 거죠. 다 팔아버려서 없어. 그리고 다시 산대. 아, 여기서 샀던 사람이 여기서 팔았으면 여기서 다시 살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못 삽니다. 고점과 저점은 그래서 뭐 위험을 대비해서 뭐다 손절하고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은데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리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삼양식품 이익 났다고 다 잘라서 없지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삼양식품 팔았나요? 제 조카도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안 팝니다. 팔려면 사질 말지. 지금까지 이게 몇백 프로 나간 겁니까? 300% 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는데 안 팔어. 그냥 보유. 제가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또또 올라갔다 또 떨어집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박스권에서 또두번 연속 삽니다.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수익 깔고 우리 의원들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저 수익 깔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안 팔아요. 더전비전 팔았나요? 안 팔잖아요. 여기도 와 계시죠? 졸업한 의원. 여러분이 천재가 되려 하지 말고 돈을 꾸준히 모아가면 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슨 이격 났다고 해서, 그죠? 정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종목이 뭐 천장이 뭐 함부로,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니까 함부로 천장을 예측하지도 말고 천장에서 팔았다고 자랑하지도 마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또 똑같은 질문 하시잖아요. 회원 종목이 몇 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종목이 어떤 분은 파트론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엠씬엑스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옵트론텍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은 캠시스 들고 있죠. 그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기업들이 전부 다 나쁜가요? 다 좋아요. 이해가요? S1B03님, 이해가요? 종목이, 아, 우리 방엔 뭐, 세, 종목을 세 종목만 합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우리 방은 뭐, 열 종목만 갖고 합니다. 그 단타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종목이 더잘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본인마다 나는 이 종목 사고 저는 저 사람 저 종목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시나요? 종목이 100개 무너졌고 200개 무너졌대요. 근데 여러분 200개를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업황을 보면서 내가 카메라 종목은 이거 하나 내가 들고 가겠다. 자, 그러면 IT 종목은 내가 이거 하나 들고 가겠다. 그죠? 제가 추천해 주는 종목. 이건 다 돈을 잘 봅니다. 들고 가시죠. 나 이거 샀습니다. 그럼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분은 뭐, 한 종목을 집중 공략한다고, 뭐, 그저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한 종목을 이 떨어지는데 그냥 죽어라, 2만 주 모일 때까지 산대요. 2만 주 모일 때까지. 그 눈탱이가 밤탱이 될 때까지 그냥 참았다가 이걸 갈 때까지 가는데 이게 쉬워요? 그래갖고 뭐 올라가면, 50% 올라가면 50% 자르고, 다시 또50% 올라가면 또100% 자르고. 당연히 다르죠. 다른마다 사람마다 수익이 다 다르죠. 내가 어떻게 들고 가냐가 문제죠. 그죠? 이해가 잘안 돼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파트너 사서 아직 잘못 올라갔고, MCNX 산 사람은 수익이 더 많이 됐고, 그런 거 당연한 거지. 그럼 딱한 종목만 딱 해서 그것만 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나중에 더 많이 갈지 그걸 알수 있나요? 그죠? 이해가나요? 내가 MCNX 산 사람, 파트너 산 사람이 다르죠. 그럼 옵트론텍 산 사람 다르죠. 그럼 나는 옵트론텍 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MCNX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그 사람하고 똑같이 수익이 나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자, 그럼 보자고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MCNX를 그러면 새로운, 여러분 지방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럼 MCNX만 죽어라 추천할까요? 그건 잘라먹는 데는 말이 되는데
잘라먹고 오늘 단타하는 건 되지만, 여러분이 들고 가는 것은,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여기서 추천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추천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한 종목 추천하게 되면. 자, 템플턴이 이것만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괜찮아요. 수익을 이렇게 깔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서도 계속 추천해야 되나요? 안 사야 되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못 올라갔는데 기업이 괜찮으면 그걸 사는 것이 100번 나은 거지. 이해가 좀 되나요? S1B03님? 이해가 돼요?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부쩍분단하면 나중에, 그죠? 지주사 거는 어디로 붙여버려요? 개별 종목으로 더 사버리면 되지. 어차피 공짜로 주니까. 그죠? 나눠서 주니까. 나쁜 거 아니죠. 저한테는 문자가 날라왔더라고요. 신라 코리아 문자 날렸더라고요. 아니, 저는 관계없는데 왜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는지 몰라요? 신라 코리아가 문자가 날라왔어요. 어제. 기업 분할한다고. 조금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와가지고 그 다른 사이트에서 있었나 봐요. 근데 한 종목만 죽어라 추천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추천한 사람은 사갖고 산 사람은 이건 괜찮지만 그럼 여기도 올라가는 걸 계속 추천해줘야 되는 한 종목만 갖고 가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이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봐 업트렌드가 나갈 때아 얘를 사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럼 얘는 이분은 옵트론텍을 들고 있는 거고, 이분은 MCNEX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나갈 줄 알아요?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수익 중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중에 조종하려고 하면 천장이 왔다고 다 잘라버려. 천장이 왔다고 잘라버리죠. 하늘다리님 어서 오시고요. 잘라버립니다. 아유, 또 사래니까 참. 참어, 기다리면 좋은 일이 와. 그래서, 어죠? 초보 투자자일수록 몇 년을 참고 인내하면 들고 온 주식을 이제 본전이 오면 두번 다시 본전이 안올 거라고 얼른 잘라버립니다. 진짜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아, 전문가님, 이제 본전 왔어, 본전. 잘라야 돼. 본전 오면 잘라야 되나요? 본전 와서 잘라야 돼. 야, 역사적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죠, 이거. 역사적 고점 넘어가니까 두렵나요? 에? PBR이 2점, 이제 3,3뿐이 안 되는데, 역사적 고점을 넘으니까 두렵나요?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그러죠.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초보자들은 본전 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여기서 샀거든요. 이제 본전 왔으니까 빨리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번 다시 수익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답답해요. 이제부터 좋은, 아니, 기업이 역사적 고점을 낸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으로 오는 건데, 그걸 잘라버리고, 끝났다고 잘라요. 이제부터는 더 사서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더큰 수익이 날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차익 실현도 아니고, 뭐라 그런 거예요? 수익을 제한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도 아니에요. 수익을 제한, 더 많이 날 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상승이 끝났대. 자기가 몸대로 만든 걸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승이 끝났다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수익을 제한하고 큰 수익을 내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손실된 종목에서 손실을 복구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나요? 좀 어렵죠? 아, 본전 왔습니다.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잘라야 된대요. 맞는 거예요? 자, 1년, 2년, 3년, 4년 만에 본전이 왔습니다. 그럼 4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잘라야 될까요?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역사적 고점을 가잖아요. 그럼 고소공포증이 무서워서 잘라야 됩니다. 얼마나 조정,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안 팔어? 더 들고 가야지. 이런 배짱이 있어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소공포증 걸려갖고 이제 조정 들어올 거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손실을 제한해버리고, 이익 날걸더 제한시켜버리고,
차라리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에라 모르겠다. 주봉 좀 보자. 주봉이 아직도 가네. 야, 이제 종목 좀 돌파하게 생겼는데. 너무 멋있다, 진짜. 야, 넘어가면 이거 끝내주겠네. 이렇게 용기와 배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전 비전이 넘어갈 때도 똑같았어요.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요.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데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보입니까? 과거가? 과거가 보입니까? 아유,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갈까? 무섭지 않나, 이거? 이거 갈까? 이거 전고점,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그죠? 100억 자산가님, 전고점 돌파하면 이거 무섭잖아요. 이제 조정 들을 건데요. 빨리 팔아야지, 조정. 조정 들을 거래. 다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된대. 뭐 이경 나니까 잘라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난 저축했는데 뭘 잘라요? 안 자릅니다. 가요. 어? 돌파 나갔네. 전고점 돌파했네. 역사적 고점 넘어갔네. 어떡할 건데, 이제. 역사적 고점 여기네요. 이거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가만있어 봐. 넘어가는가 봐. 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무섭다. 다 넘어갔네, 이거. 오기만 오면 다 이격 났다고 다 자른데. 아, 이격이 그렇게 무서워요? 종목이 아직 가는데. 그러니까 주봉을 딱 보고, 에라이 모르겠다. 가냐? 어, 주봉 보니까 계속 가네. 정배열을 만들면서 계속 가네. 정배열 만들더니, 우와, 어디까지 갈 거요? 예,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냥, 배짱 부린다, 그냥. 뭔가 이상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상한 신호가 뭐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그죠? 뭔가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뭐 무서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정배열 가는데 왜 잘라요? 아, 정배열이 가는데 왜 잘랍니까? 역배열이 나온다든지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주봉을 보면, 아유, 아직 괜찮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주가가 상승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중심리에 순응하는 것이 이때는, 갈 때는 대중심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역발상은 언제 하느냐? 바닥과 천장에서 하는 겁니다. 역발상이라는 바닥과 천장에서 필요한 원칙이지. 역발상을 하다 아무데나 그냥 수익 내는 거 아닙니다. 대중이 갈 때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바닥과 천장에서는 역발. 남들이 다 무서워할 때 여러분은 용기를 내야 되고, 남들이 다 살라고 그럴 때 나는 거꾸로 팔아야 되는 것이 역발상이지. 시장이 가고 있는데 왜 역발상을 불려요? 이게 이해 가야 됩니다. 그죠? 오, 그랬더니 카카오. 아,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에? 가는데 자를까요? 아니, 신고가려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역사적 고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잘라요? 내년에 더 좋다는데? 안 잘라. 우리 이래도 뭐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수익을 제한합니까? 역사적 고점 다 넘어간다는데. 오,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야, 이거는 뭐 주봉을 보니까 진짜 멋있게 가는데. 추세를 계속 우상향하고 있네. 그냥 뭐 맨날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하면서 가는 거지 뭐. 그죠? 또 넘어가면 또 들고 가야지. 나 더 먹어야지. 그럼 다 잘라버리고 없어. 그럼 지금까지 이게 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얘는 수익이 얼마예요? 몰라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이거잖아요. 안 잘랐습니다. 나는 그냥 415%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수익 내줬네. 안 팔았는데. 에?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렇게 10년 들고 갈 수 있죠. 그럼 카카오는 10년 못 들고 가나요? 10년 들고 갔더니 어때요? 삼성전자에 얘네 똑같이 1000만 원 담아놨더니 400% 줬어. 와,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 예? 4000만 원 그냥 벌어 준 거잖아요. 간단하네. 근데 팔아야 되는데. 다. 와, 다 팔아야 되는데. 그죠? 안 팔아도 되죠? 안 팔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업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업 투자자.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점을 모르면 주가가 하락 시 끊임없이 물타기 하게 돼요. 고점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점은 무지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제 방에서 차트 기법을 강의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 시에 자꾸 물타기를 해가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그때 이제 항복해버립니다.
내가 항복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사가지고, 제가 미칩니다, 정말로. 차트로 보면 여러분이 싼 고점이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많이, 지나와서 싼 고점 맨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템플턴도 지나와서 싼 고점이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싼 고점 나왔으니까 매도하라 그래요? 여기서 잘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못 잘라줬으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싼 고점 나와서 자르라고 그러면, 아,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강의 백날 차트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누구도 다 맞히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로만선 시기잖아요. 개성공단에서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잖아요. 대주주가 또 엄청나게 또 54만 주를 내다가 팔아버렸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사줘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리면, 개성공단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돼가지고 무진장 수익 내준다고 또 가서 그냥 또 테마를 얘기해주니까 개인 투자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그냥, 아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부실 기업은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또 그냥 좋은 종목은 기다리면 돼요. 예? 기다리면 돼야 되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근이 없어요. 예? 정말 이런 걸 보면 제이스티나, 제이스티나? 아니, 몰라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JS. 아이, 이름도 참. JESTNA. 뭘 티나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돈좀 봅니까? 저는 돈못 벌면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돈못 봅니까? 예, 돈못 봅니다. 그럼 돈못 보면 안 사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뭐 실적은 무슨 관계없다고요? 실적이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근데 로만손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단기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나빠지면 기업 가치가 나빠지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는 따라오는 개잖아요. 주가는 뭐요? 가치를 따라오는 개란 말이에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를 사는 게 아니라 주가의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죠. 가치가 점점 쪼그라들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차트가 어떻고 개성공단이 어때서 뭐 그냥 템플턴 추천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개성공단 나갈 때 추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기 우려 유료화에 뜬다는데 다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 추천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개성공단이 어쩌고저쩌고 다돈 먹는다고 아우성 치다가 다 그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부실 종목은 처음부터 안 간다. 이것을 원칙으로 가라. 그래야 가치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서 가치를 커질 때까지 들고 가서 보는 거지. 가치 한 개도 없는 차트로다가 무슨 가치 투자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다 엉터리 얘기예요. 가치라는 자체가 이미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재무 분석을 무시하고 가치를 얘기하고 차트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 엉터리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또 화살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차트 보고 가치 투자래요. 왜요?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멋있어 보이거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차트쟁이들이. 그죠? 차트 투자하면서 가치를 얘기한다면, 기업 분석 안 하고 가치 투자를 얘기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가치라는, 자산가치, 성장가치, 수익가치라는 말은 이미 재무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지, 차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전부 다 거기에 빠져서 뭐 신가치 투자니 어쩌니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했어요. 무슨 그게 신가치냐고. 가치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아하, 기업이 이런 거구나. 좋은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개가
나를 무진장 흔들더라도 가치 커지는 종목을 들고 가면 끝끝내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이 투자가 행복하게 되고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믿고 떨어지더라도 갖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가치가 따라와서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깡통나고 힘들었던 종목들을 하나같이 다 보세요. 영업이익을 못 내는 종목 여러분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스토리로 얘기해서 스토리 때문에 여러분이 다 망한 겁니다. 좋은 기업을 샀을 때는 여러분은 50% 떨어져도 절대로 안 망해요. 안 팔기만 하면 돼요. 수익 났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80년대에 한번 사면 수익 날 때까지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의 자산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뭡니까? 효성 ITX. 유튜브에서도 무료 방송 줬는데,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아, 스마트 팜 농법, 수혜주 사물 인턴,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참, 멋지게 나갔습니다. 어제. 아, 전문가도 이런 거 살걸. 괜히 이런 거안 사고, 그죠? 다른 거 사놨더니, 뭐 힌트 요즘에 수익률 대회하는데, 샀으면 그냥 지금 수익이 얼마야? 안 사고 엉뚱하고 사가지고. 그냥 저는 팔고사고를 안 해서. 자, 뭐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 효성. 오늘도 나갔나? 어제도 너무 세게 나갔으니까 조정받았겠지. 그죠? 어제 너무 세게 나갔죠. 다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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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뻥. 또 조정했다. 또 나가겠죠. 항상 이렇게 주식은 조정하면서 간다. 여러분 편하게 아또 도정할 때 됐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고용에다 장기 투자를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됐죠. 시장은 주식 투자는 확률적 우위에 몸을 맡기고 시장의 횡포를 견뎌내는 거예요. 공매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무슨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선물 옵션 만기일에 여러분이 팔고 사고 한다고 돈더 벌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선물 옵션 만기 전략, 그거 다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그냥 뭐, 아, 선물 옵션 만기 전략이 뭐, 맞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단기나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 전략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내가 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하고 나만 아는 정보 있다고 그냥 막 전문가가 막 추천하면 그상 나간다고 빨리 가서 사라 꼭대기 가서 그러면 아 전문가님 나 큰일 났어 왜요 50% 손실 났어요 아 좋은 종목이면 50% 손실 났으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되는데 아니 부실 종목이잖아요 나중에 10대 1 감자였다가 상장 폐지 됐어 10대 1 감자였다가 상장 폐지 지금 무슨 자기만 아는 정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또 뭐예요 뭐 이거 뭐집 팔아서 사라고? 부자 만들어준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관리 종목 넘어갔어. 손실은 눈탕이 쳐. 거기다가 또 물타기까지 시켰어. 5천만 원 물타기 했대. 눈탕에 반탕이 돼버린 거지. 부실 종목을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사요. 올라가서 신고가를 엄청나게 나갔는데 그 여기 와서 또 싸다고 또 사요. 물타기까지 해. 죽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서 1000% 이상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는 폭락이 와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꼭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지만 대폭등이 오면 대폭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샘이 대폭등이 와서 18배가 나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18배가 나갔습니다.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나오잖아요. 지스마트 글로벌 어떻게 써요? 예?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오는 거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써요?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나와야죠. 그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어요?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나와야죠. 항상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자꾸 뒤에 가서 살라고 그래요. 여기 갈 때는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사고, 가서 깎아주면 뭐 싸다고 사러 들어가려고 해요. 돈이 안 되는 거. 이해가시나요? 이거 하나하나 배웠을 때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면 제가 유료원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계좌를 보면 하나같이 엉망이에요. 좋은 종목이 50% 떨어진 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이해가요? 기업이 좋은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예.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추천했을 때 전문가도 틀려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보유하면 되거든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죠? 부실 종목. 지난번에 뭐 어떤 사이트에서 뭐또 이거 뭐, 뭐? AD 칩스? 하, 또 이게 뭐 급등 나간다고 뭐 난리에서 추천해서 뭐, 뭐, 맞나? AD 칩스인가? 맞나, 이거? 이거, 뭐, 일본이 어떻게 돼서, 뭐, 여기서 뭐, 추천해서, 뭐, 얼마나, 지금 지나와서 보면 뭐요? 박살났잖아요. 돈을 못 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꼭 들어가요. 우리 이런데도, 아이, 글쎄, 일본에 뭐, 수혜가 날 테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돈을 못 벌잖아요. 일단 돈을 못 벌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죠?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죠? 이거 먹으려고, 뭐, 일본 수출 규제가 어떻게 돼서, 뭐, 이게 뭐, 그죠? 뭐, AD 칩스가 어떻게 나갈 거고, 뭐, 소설 백날 써봤자, 이거 먹였다고 엄청 자랑하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결국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부실 종목과 동업을 안 해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한마디 내도 못하는 시뻘건 종목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단기로 내가 오늘 요거 잘라먹어도 들어가는 거는 제가 못 말려요. 그렇지만 이런 걸 중장기로 들고 간다고 물려가지고 들고 오면 아까도 봤지만 수도 없이 그래서 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내가 어디 갔습니다. 손실 많이 돼서 복구하려고 또 갔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또더 터졌습니다. 제 방에 왔습니다. 왜 진지게 안 왔죠? 공부는 한 개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뭐 여기서 추천 나가고 저기서 추천 나가고 떨어지면 뭐 그죠? 뭐라 그러면 강퇴시켜 버리고 그죠? 떨어지면 뭐라 그런대요? 예? 부실 종목 추천해 주고 좋은 종목 추천해서 그분이 들고 갔을 때 다시 부자 될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무슨 차트로 모든 걸다알것 같으면 자, 그럼 차트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자고. 삼양식품 하나만 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배운 대로 정배열이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이격 났습니다. 자릅니다. 그럼 역배열이니까 잘라야 되나요? 자, 그럼 또 갔습니다. 역배열이니까 또 잘라야 되나요? 또 갔습니다. 역배열이니까 또 잘라야 되나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니까. 그냥 기업을 믿고 그냥 갔더니 수익이 커졌습니다. 깎아주기만 해라. 내가 더 사지. 깎아줘라. 내가 더 사지. 이게 현명한가요? 이격 날 때마다 자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자른 사람은 더 이상 못 사요. 여기서 사다가 템플턴은 여기서 추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살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른 사람은 이거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의 가치를 보면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더 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고 올수 있죠. 여러분이 이격 났다고 정배열 역배열에서 추세 이탈이니까 다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오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이 동의한다. 1번. 아니다. 2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기업이 돈을 버는 한 내가 깎아주면 오히려 사고 들어간다. 사고 들어가지게 진짜 가더라. 이게 현명한 투자자지. 무슨 다 이격 나서 자르면 여기서 추천 또 나가면 못 사요. 아마 제가 볼땐 90%가 못살 거예요.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할게요. 크리넨 사이언스를 있었습니다. 220%를 잘라줬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어우. 바닥에서 얼마 잘 샀어요? 여기까지 220%. 그죠? 장대응봉 칼등강도에 거래량 터져서. 자르세요.
잘랐습니다. 대본에 우리 의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추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여기서 잘랐으니까 내가 못 사요. 무서워서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차라리 잘라주지 않았으면 내가 더 샀을 텐데. 그분은 아직도 주식을 한 개도 안 팔았어. 부자 되겠다고 한 개도 안 팔았어요. 대단해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뭐 이격 나서 자른 사람이 더 좋았나요? 안 자른 제 조카도 안 자른 놈은 여기까지가 있어. 그죠? 안 자른 사람은 여기까지가 있다니까요. 그냥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신고가래니까 아 신고가 두려워. 아, 어떻게 이 삼촌 자를까? 자르긴 뭘 잘라 임마. 그냥 들고 가. 아, 이거 안 자를게요. 그 신고가 내놓고 또 내놨다 또 나 올라가잖아요. 그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갈까요? 모르죠. 이 기업이 성장하는 한 가도 괜찮죠. 이게 여러분이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수많은 방법이 뭐 돈 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걸 냉정히 생각해보고 돈 버는 길이 뭔지 반드시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성장하는 한 여러분은 안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노래 하나 듣고 어이 벌써 시간이 됐